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예,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예, 온갖 환난과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 마지막으로 모세가 생명을 다하여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오늘날 네 앞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내가 오늘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예, 두 가지가 좋은 말이 있고 두 가지는 아주 우리에게 예, 실패하고 불행하고 예, 망하는 말입니다. 생명과 복은 누구나 다 원하지만 예, 그 뒤에 있는 사망과 저주는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들은 생명을 얻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복을 받으라. 그리고 저주와 사망은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은 어떻게 받고 사망과 저주는 어떠한 인생에게 임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마지막으로 100만 명 앞에 지금 1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지금 출발점에 마지막 선상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걸음만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날 내 앞에 여호와가 오늘날 내 앞에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얻고 너는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사망은 우리에게 예, 얼핏 보기에는 한쪽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인데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 지옥에 들어갈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셨지만 가나안 땅은 이제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만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엿장수를 따라가면 엿장수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엿밖에 없습니다. 엿장수는 엿밖에 줄 수가 없어요. 엿장수를 따라가면 그 엿장수는 자기를 따라오는 자기에게 생명을 다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깡맹이밖에 없습니다.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따라가도 델리가게 하는 사람을 따라가도 델리가게 이상 그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따라가는 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베코 좌청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베코 좌청령이라고 하는 말 중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을 자칭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우베코는 영국이고 좌청령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비즈니스 경제 넘버2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오른쪽은 영국이 있고 왼쪽에는 세계의 이 넘버2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 세 나라를 능가하거나 이 세 나라를 대적할 만한 나라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500호 좌청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은 있는데 넘버2는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미래학적인 역사학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흠이 있고 여론전이 안 좋지만 일본을 붙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 누가 뭐래도 미국 다음으로 경제는 넘버2가 일본입니다. 일본을 능가할 만한 나라가 지구상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500호 좌청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나라는 다 언젠가는 흥망성쇠를 따라 망할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세세무궁토록 그 나라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망할 나라도 아니하고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사망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난받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온 우주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보아의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상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복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복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곤대가 오를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온 세계의 역사를 통치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고 망하고 강한 나라로 약한 나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것이고 너희들은 흥할 것이다. 그러나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망한 자를 세상은 흥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공케 한 사람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세운 자를 그를 넘어지게 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뒤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는 누가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백만이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먹을 마실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 누가 광야 40년 그 뜨겁고 그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할 것이다. 망한 자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지 망할 자를 흥하게 할 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제사 안 받고 예수 믿어야 우리를 저주에서 그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초이스가 없어요. 예수 위에 뭐 다른 길이 있냐 없냐? 예,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생명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병도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면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즉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땅의 소산을 내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재앙과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복된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크고 작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폐망이 선포된 자입니다. 폐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폐망하는 나라, 폐망하는 백성, 또 해가 사라지는 백성,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 또는 악을 꾀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잠언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 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누구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다녀왔는데 제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여기가 정말 미국인지 여기가 정말 조지아주인지 할 정도로 조지아주는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주보다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에 왔을 때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섰던 것처럼 지금 조지아주에는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50명 모이던 교회가 2, 3년 만에 300명 모이고 300명 모이던 교회가 2, 3년 후에 1,000명 모이고 지금도 1년에 1만 명에서 2만 명씩 미국 전역에서 조지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금 새로운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목사님. 2년 전만 해도 여기 허허벌 파는데 저렇게 쇼핑센터가 싹 들어왔습니다. 새 건물이요. 팍 들어오는 거예요. 네. 새 건물이 팍 새 도시가 되는 거예요. 새 도시가.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서고 미국 교회도 일어서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니까 도시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허브라 그러잖아요. 허브 조지아주 공항을 전철 타고 공항 안에서 전철을 타고 움직여야 돼요. 필라델피아는 10분 걸어가면 걸어갈 데가 없어요. 그냥 끝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조지아 공항은 10분 전철 타고 가도 끝이 안 보여요.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 지하망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필라 공항이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더 많고. 예, 필라는 뭐 10분만 걸어가면 걸어갈 데가 없잖아요, 공항에. 예. 델타에서 아메리카 에어라인으로 오면은 뭐 갈 데가 없어, 공항이. 끝이야. 근데요, 거기는 뭐 10분, 뭐 1시간 걸어가도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동서사방으로 그냥 공항이 얼마나 큰지. 정말 미국 같지 않은 도시가 조지아주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냥 뭐 아시 같은 마켓이 뭐 10개 이상 되고요. 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 50명이 모여서 거기서 노회를 하는데 얼마나 도시가 크게 급부상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물가도 싸고요. 이 성경에 보면 8살에 왕이 된 왕이 있습니다. 8살. 자기 엄마 치마 폭에서 노란알 8살 아이 요시아 왕이 역대하 34장에 보면 8살에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살 된 이 왕이 정치를 얼마나 해야 잘하겠습니까?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월드고 누가 나라를 위하여서 애국하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의 보좌 역할을 하는 신하고 그걸 8살 된 아이가 정치 감각이 있어요? 뭐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시아 왕은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잘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요시아 왕의 성공 비결은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이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자기 선조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대통령이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그것을 배워서 다윗이 구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역대하 34장 4절을 보니까 8살 된 정치하는 왕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들을 단을 해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위에 높은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을 아로새긴 우상을 다 빠서 가루로 만들어 시내에 흘러보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8살밖에 안 된 왕이 과감하게 결단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부셔버려서 그거를 도끼로 빻아서 시냇가에 흘려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30대, 40대 왕이 되어도 권세와 출세와 능력을 부어줘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8살짜리가 정치 감각이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역대하 3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제단을 깨끗하게 수리했다 그랬어요. 요시아가 위에 있는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6대 왕 요시아 왕은 선한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명품 나라로 만들었어요. 명품 나라로.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습니다. 비록 8살밖에 안 된 어린 요시아 왕이지만 리더십도 없고 정치 감각도 없고 미래를 보는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30장 마지막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강력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선희 권사님 남편이 6년 전에 이 세상을 꼭 요맘때에요. 봄바람이 불 시기 이제 추운 겨울을 다 지나고 요때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조지가 사랑하는 이렇게 이쁜 이선희 권사님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근데 하늘나라로 가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토끼도 구우고 또 그분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도 수리하시고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6년 전에 갑자기 우리 일을 떠나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먼저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 추도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293장 새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480장
흔들리지 않고 그의 육체는 비록 세상을 떠나 흙으로 갔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받들려서 지금 천국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갔지만 앞으로 10년 또 20년 후에는 그를 또 따라갑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곳에서 만나서 또 기쁨의 소망을 제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또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먼저 떠났고 인생을 논한 많은 철학자들도 있고 정치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인생을 논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은 잠깐이다 그럽니다. 잠깐이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간다. 빠르게 지나간다. 예,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예,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예,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80년, 90년 인생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잠깐이 잠깐. 아무리 긴 잠을 잔 것 같은데도 성경은 인생을 80년, 90년, 100년을 잠깐 자는 것과 같으며, 그랬어요. 잠깐 낮잠을 한순간 잤는데 인생이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확 지나갔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가 아침에 확 떠오르다가 한 시간 지나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뭐 장구한 것 같고 뭐 굉장한 것 같고 천하를 호령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한숨 자는 것과 같고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욥기 14장 1절에 보니까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많다. 괴로움이 많아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자녀들 때문에 괴로움당하고 또 가정 때문에 괴롭당하고 사업 때문에 괴롭당하고 또 친구 때문에 괴롭당하고, 예,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들, 잘못된 사인 한번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뭐라고요? 다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70억, 80억 인구가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떠날 날을 다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인생은 하룻밤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욥기 1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서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한 사람도 한 날을 더 넘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 한 낮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넘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부자가 그랬다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몇 날만 나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니까 나는 회장님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가 때가 되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순리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생존에 있는 지금도 막 청춘으로 살아가는 막 꽃을 피는 것 같은 젊음의 용광로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이니까 2800년 전에 솔로몬이 아주 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발개먹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뭡니까? 공수래요.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왔고 또한 이 땅에 갈 때 빈손으로 가니 공손의 공수거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선희 권사님 남편 사랑하는 조지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권사님을 사랑했고 또 믿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서 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또 행복하게 삽니다. 네. 참 6년이라고 하는 세월 지금도 예, 그 예, 예배 드릴 때에 예,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에 그 조지의 관 위에다 예, 성주기를 쫙 얹혀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죽이 관우에다 엎어놨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성죽이를 엎었어요. 성죽이를. 그러므로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거룩한 성일날 예배드리고 예, 복받는 교회 왔으니까 꼭 복받으시고 아멘. 가족도 자녀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